나무를 밟고 잘라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퀵백 현상, 요 부분을 닿으면 나무가 튕겨집니다. 혼날의 콧등, 요 부분으로 자르게 되면 위험합니다. 톱이 탁 튀어버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에 부하가 많이 걸린 쪽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여기서 톱질을 하게 되면 나무가 땅 쳐서 정강이 다 나갑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반대편에서 톱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톱을 사용할 때 이 가이드바에 로고가 다 벗겨졌다 그러면 삐딱하니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톱을 억지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톱이 내려가는 대로 절단을 하게 되면 톱을 잘 쓰는 사람들은 옆에 로고가 거의 벗겨지지 않습니다. 로고가 벗겨졌다 그러면 아, 내가 톱을 똑바로 자르지 않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놔야 됩니다. 그걸 습관화 해야 됩니다.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톱날이 자연스럽게 슬로우로 멈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톱이 슬로우 스탑, 멈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딱 멈춰버리면 톱에 오일이 없는 겁니다. 오일이 없으면 나중에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가이드바가 손상도 되고 날도 손상이 돼서 나중에 줄도 끊어지기도 합니다.